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 거죠. 자, 서비스는 눈에 보인다?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준 게 뭐다?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거죠. 바로 시각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제시를 해줬다라는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핵심 서비스 프로세스를 어때요? 그림으로 표현해 줬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그죠? 우리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책으로, 텍스트로 빽빽히 적혀져 있는 것과 아니면 어떤 카툰, 그림으로, 만화로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게더 이해하기 쉽나요? 바로 읽기 쉽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핵심 포인트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이해하기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종업원의 입장 또는 기업의 입장, 고객의 입장, 이런 분들 각각의 입장만 고려를 한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등장인물들이 나왔죠. 종업원의 입장, 고객의 입장, 기업의 입장, 모두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다? 바로 서비스의 청사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아니면 올바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풀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기에 예를 들면 서비스 청사진은 기업의 입장만 고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바로 오답이 되는 거죠. 고객과 직원과 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실패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성공을 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실패가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방지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복구와 관련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려를 할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 시스템 중에서 고객의 서비스 동선을 좀 파악을 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레스토랑 사례에서도 살펴봤죠. 고객이 문을 열고 입장을 하면서 자리에 앉고 뭐 결제를 하고 나가는 그런 포인트들, 고객의 움직임 등을 바로 한눈에 도표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게 바로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서비스 청사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특징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정의, 의의 이 부분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